국내 증시 이번 주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지난주에는 좀 연휴가 많이 껴 있어서 안 그래도 부족했던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더 잠잠했었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마무리가 됐던 뉴욕 증시 상황,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 고용 호조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81%, 나스닥이 1.2%, S&P 500 지수 0.9% 상승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증시가 대부분 이 중동 리스크의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는데요. 9월 고용 호조를 확인한 시장이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자 주간 기준으로도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간 상승률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의 주간 상승률 0.09% 소폭이지만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0.1%, 0.22% 강세였습니다. 주간 기준 상승률이 굉장히 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중동 리스크에 하락세를 보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금요일장에서 큰 폭의 상승으로 만회를 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흐름은 어땠는지 또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하락한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금요일장 안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주간으로 넓게 보니까 상승과 하락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지금 엔비디아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엔비디아가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메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지난주 연속적으로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주간 기준 5%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주간 기준으로는 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둔 기대감 때문인지 3%가량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기준 당연히 승자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에너지주가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주,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자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섹터 상승률이 5.84%를 기록하는 한 주였습니다. 한편 다시 금요일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금요일 호조를 보였던 시장, 9월 고용보고서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월별 고용 건수가 9월에 굉장히 크게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25만 4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상치가 15만 건이었는데 10만 건가량 더 이상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예상치가 4.2%로 8월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소폭 낮은 4.1%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강한 고용 덕분에 지금 월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고용이 강한 만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50BP 인하가 아닌 25BP 인하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 1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조금 높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인하 사이클을 이어가지만 빅컷은 아닌 스몰컷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셸 클루버 글로벌 X의 관련인은 좋은 지표가 연착륙 가능성 증가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도 좋은 소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는 굿뉴스가 시장의 배드뉴스로 작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굿뉴스가 그대로 굿뉴스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볼빈 자산운용 회장은 계속해서 강세장을 더 강하게 예상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50BP 인하 가능성은 줄었지만 연말과 내년 시장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빅컷을 기대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시장도 지금 빅컷 가능성을 빠르게 회수를 한 만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빅컷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요소들은 곳곳에 좀 남아 있습니다. 글렌 스미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요. 대선 또 연준의 다음 행보, 기업 실적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간 겪었던 변동성이 앞으로 몇 주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변동성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 샌더스 메디슨 인베스트먼트의 수석은 강한 고용이 이어진다면 연준은 점도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채권시장 계속해서 연준보다 앞서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선반영하고 있다라면서 채권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죠. 사실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또 가파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급격히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채권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사이클이 느리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것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2년물이 0.2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3.924%를 10년물은 3.969%로 크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또 오래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국채금리도 이를 반영하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이제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 물가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10월 7일에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연설에 나섰는데요. 25BP 인하를 9월 FOMC에서도 주장했던 인물이죠. 어떤 이야기 할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과 함께 연은 관련자들의 연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펩시코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현지 시간 9일에는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연준 위원들 간에 또 FOMC 참석한 사람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예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많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경로를 추측하는데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물가지수가 목요일부터 공개가 됩니다. 일단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고 있죠. 고용시장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고용지표인 만큼 계속해서 시장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날 공개가 됩니다. 지금 9월 고용보고서를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조금은 빠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9월 물가는 어땠는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CPI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바로 다음 날인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11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비자 가격에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PI의 선행 지표격이라고도 보고 있죠. PPI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블랙록 등을 시작으로 금융주를 시작으로 3분기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닝 시즌 관련해서 또 불확실성을 경고한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참고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중동 리스크가 아직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TI 금요일장에서 0.91%가량 올랐고요. 배럴당 74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번 한 주 바쁜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죠. 어떤 이슈들에 집중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지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퐁당퐁당 연휴를 맞이하면서 조금은 부진했던 국내 증시 금요일장은 그나마 빨간불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한 주간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상승의 힘을 조금 더 키워주면서 막판에는 조금 더
지수 상승에 힘을 실었었죠. 코스피가 2,569선까지 올라오면서 0.3%의 오름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768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의 수급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외인과 기관들 여전히 큰 폭으로 우리 시장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수급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의 관심을 가졌을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 쪽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와 함께 고려아연도 이날 장에서는 2위권에 그리고 이 잭슨 황 CEO와 함께 블랙웰에 대한 수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발언이 이날 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를 3% 가까이 올려주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이날은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해 나간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을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의 코스닥의 모습은 비슷한 모습이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는 그 전날에도 기관 쪽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날도 동일하게 1%대 주가 상승과 함께 여전히 관심권 안에 있는 종목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시장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로 자리 매김을 해줬었는데요. 이슈와 섹터별 흐름을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석유 쪽이 변동성이 나왔었죠.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날 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 해당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유가 관련해서 석유 관련주들 큰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2024 세계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고 전 세계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참가하면서 제약 바이오 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해당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미리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스코비가 상한가, 와이 바이오로직스, 대화 제약 등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던 종목들이 나왔고 이 종목들 외에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상승 흐름은 모두가 받아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만큼 오늘도 추가적인 기대감과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STO 선물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 토큰증권의 허용 가이드라인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장에서는 STO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TO의 수익 배분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등록해놓은 뱅크웨어 글로벌이 20%대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요. IT센이나 위메이드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이슈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함께 나눴었던 이슈였죠.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정말로 만든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사이버트럭이나 로보택시에 장착하기 위해서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사실상 4680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만큼 이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고 상용화되기까지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는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렵게만 바라봤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자신감 있게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고 12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 시작을 한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만큼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원통형 전지 대비해서도 에너지 용량은 5배 그리고 출력은 6배 이상 향상되는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로 불려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당 소식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최근 증권가 안에서 LG 엔솔의 목표가를 높여잡는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1% 오히려 가격적인 약세를 보였었죠.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하더라도 파나소닉이나 LG 엔솔 외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대려 LG 엔솔 쪽에서는 약간의 악재처럼 주가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LG 엔솔이 대량으로 생산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조금 상반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딱 40만 원대에서 가격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증권가에서는 가장 높은 54만 원의 목표가까지 나온 만큼 오늘 장 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해당 소식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개장을 하게 되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말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서 홍콩 쪽의 지수는 20%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 상하이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 휴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까지 16% 큰 폭의 지수 상승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개장이 됨과 동시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수혜주를 국내 안에서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월가 쪽에서 제시했던 멘트들을 함께 다시 체크를 해보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번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정유 쪽이나 금융, 원자재, 부품 쪽을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외에도 패션주나 화장품주 그리고 바클레이즈는 카지노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실적 개선 전망치까지 함께 공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월가에서 제시한 이 섹터들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증권가가 직접 코멘트를 남겼었던 섹터들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들까지 함께 엮어서 볼 수 있는 만큼 오늘 미리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해당 섹터 안에서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CPI, PPI 경제지표 발표까지 잇따라 나오는 만큼 오늘은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국내 증시에는 드리워질 수 있겠는데요.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인 전략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